나왔습니다. 오. 야. 못생긴 아기의 화끈한 변신, 새빨간 양념 속에서 뽀얀 속살 드러내는 반전 매력의 아기찜이라는 말씀. 아기찜은 참으로 쉽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제맛이죠. 야들야들한 아기살에 매콤한 양념, 삭한 채소가 더해서 뽐내는 환상의 맛. 맵싸가 달짝지근한 이래 쫙쫙 볶고야 탱글탱글하게 꽉 차 있습니다 살이. 그런데 이때 아기찜의 마력에 빠진 사람들 사이로 등장한 것의 정체는? 지금 이거 시키신 거예요? 이거는 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덤으로. 야, 진짜로? 아니, 진짜 이게 덤이라고요? 와, 말도 안 돼요. 철판 조개전골이 덤이면은 이거는 이게 어떻게 서비스 메뉴가 공짜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말까지 더듬고 있어요, 지금. 너무 놀란 거지. 야, 완전히 난리 났다, 해산물 잔치다. 찜 먹을지 전골 먹을지 이제 더 이상 고민 걱정은 노노. 매운 찜 먹고 시원한 전골 더불어 먹으면 이것이 바로 찰떡궁합. 조개 전골이 메인인 것처럼 맛이 끝장납니다. 매일 들여오는 실시간 해산물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장이 직접 봉수해 저렴한 가격에 덤까지 줄 수 있었다는데요. 씹었을 때 고무줄이에요. 냉동 조개들은 저도 안 먹는 걸 손님한테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일일이 손질까지 거친 돌조개, 키조개 등 8가지 조개류와 오징어, 꽃게, 어묵, 만두 등을 합쳐 총 15가지 재료가 철판 속으로 모두 집합. 이게 어떻게 덤이에요? 저 어때요? 정말 맛있어 보이지요? 아기찜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넉넉한 인심에 푸짐한 덤으로 철판 조개 전골의 인기도 고공행진. 그때 수상한 움직임 포착. 뭐 넣으신 거예요 지금? 아 이거는 또 뭐 넣으신 거예요? 아 우리 이거는 있어요. 네? 이거 좀 보여주시면. 아, 비법을 파헤치려는 끈질긴 제작진, 철통 보안으로 맞서는 사장. 과연 그 결과는?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많이 연구하고 찾아낸 거라서 진짜 힘들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땡초를 살짝 깔아서 티백에 넣은 거예요. 1년 동안 땡초가 계속 맵지가 않으니까 얼큰한 맛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찾아낸 방법이죠. 겨울에 맛이 떨어지는 매운 고추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큰한 맛에 천연 티백 조미료를 1년여간 직접 개발했다는데요. 다음 요리에도 정성이 한가득.